네, 샬롬 샬롬 콥스 목사입니다. 여기는 LA의 한인타운에 있는 옥스퍼드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 로비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캐서린 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캐서린 유 목사님께서는 저하고 통화한 지가 거의 2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2년 반 전, 코로나 때, 그때 통화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제 설교를 들으셨나요? 누가 소개하셨나요? 알고리즘으로, 목사님 동영상이 떠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머리를 빡빡 깎으셨다고 그때 이제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머리를 깎으셨다면 제가 처음으로 엔탑을 전할 때예요. 그래요? 그때부터 제가 듣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엔드타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걸 알고 있고 알고리즘으로 네. 제 영상을 보여준 거죠. 네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목사님께서는 그분의 관심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네. 제가 2019년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네.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쭸을 때 네. 엔드타임을 전해라. 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역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제가 별명이 콧불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콧불소는 멈출 수 없는 영성을 콧불소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저는 순종했을 뿐인데 네. 또 그 열매로 또 오늘 LA에서 목사님을 만나네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제 설교를 그 3년여 동안 계속 들어오셨잖아요. 네. 또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찬양도 찬양팀이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셔서 찬양 듣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설교도 듣게 되고 설교 듣다 보면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맞아요. 매일 듣다시피 했었어요. 예. 그랬구나. 예. 산호세에서 어제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찬양 선교사가 있는데 네네.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 산호세에 있는 한 교회를 지나가는데 네. 기도회 시간에 우리 콥소 TV 기도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가면서 마음이 너무 뿌듯했대요. 자기가 우리 교회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야 우리 서울 김포공항교회 영향력이 이 산호세 한 골목에 난 교회가 네네. 기도회 때 그 음악을 사용한다. 네. 굉장히 뿌듯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 참 아이디어가 굉장히 기발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코로나 때 그 기도회 영상을 올리지 않으셨으면 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올려주시니까 그 방언을 같이 통성, 맞아요. 어디 갈 데도 없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이 마지막 때와 또 엔타임 전하시면서 특별히 저도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방문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또 이스라엘 사역을 하시니까 아 저랑 또 이렇게 영적으로 맞으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네 그러고 계속 이렇게 듣게 됐었어요. 네, 그랬구나. 네. 목사님께서는 이 미국 땅에 오게 된 계기가 공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 예, 맨 처음에는 이제 유학으로 왔다가, 예, 그리고 여기서 우연하게 이제 또 신학 공부를 하게 돼서, 또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가, 그리고 이제 또 자녀를 낳게 돼서 자녀도 양육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봉사하다가, 제가 또 기도실을 한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기도실을 한 3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기도 모임. 기도실 자체를 이제 기도원은 아니지만 기도의 집 같은 예 그런 거를 한 3년을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렇구나. 예, 예. 그러면 그때 몇 명이나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꼭 모이는 건 아니고 토요일 날은 세미나를 했었고 이제 그 기도원을 아무 때나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기도하시게끔 오시게끔 했고 그다음에 주일 날 이제 다른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에서 개척을 하시게 됐죠. 그랬군요. 네. 목사님은 홈리스 사역도 하셨던데요?
아, 그게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신학을 공부를 할 때 우연치 않게 이제 같이 동역을 하셨던 분이 그 홈리스를 체험을 직접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시게 되니까. 아, 그분이 네. 홈리스였구나. 예, 네, 예, 네, 예. 네. 그래서. 얼마 동안? 꽤 뭐 한 그 10년 가까이 홈리스 생활. 아, 근데 그분이 네, 다시 회복해서 홈리스 사역을, 사역을 하게 됐구나. 예, 네, 그래서 여자 파트를 이제 제가 맡아서 하게 된 거죠. 아, 그분은 남자 파트였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홈리스 사역을 10년을 하게 됐었어요. 와. 네. 근데 길거리에 나는 음식 나눠주는 정도가 홈리스를 사역인 줄 알았더니 집에 초청해서 예. 같이 생활하면서 예. 그렇게 했어요. 네, 같이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살면서 야. 같이 예배드리고 밤에 되면 이제 못 나가게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예. 그 교회 세우는 사역 가운데 네네. 여자분들 를 후원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데 네네. 그분들 중에 네. 여성 마약 네네. 중독자들 네. 마약 중독자는 다 홈리스가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네. 마약 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네. 신앙을 넣어주고 왜냐하면 네. 치료 프로그램 자체가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신앙을 네. 통해서 또 회복되기 위해서 네.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데 네네. 바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군요. 그렇죠. 하루에 세 번 예배하고 그다음 이제 쉬는 시간에는 뭐 데리고 나가서 운동도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러면 네. 자녀들이 있을 때인데 힘들었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자녀들이 좀 어려갖고 애들은 이제 잘 어떤 상황인지 몰랐지만 많이 힘들었죠. 아들도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죠. 우와. 또 거기 신학 공부까지 하면서 같이 하니까 좀 근데 도리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은혜 받고 와서 또 버티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그걸 더 또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싱글 말로 마음으로 20여 년을 살았던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더 많이 힘든 것도 있었겠어요. 네,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하나의 또 이렇게 알게 하시는 혼자서 홀 부모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분들의 심정을 알게 그렇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연예인 협회도 가입돼 있고 모델 활동도 하셨군요. 네, 이제 저는 뭐 연예인 협회는 가입은 이제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영화인 협회 총무로도 좀 여기 LA에서 예, 활동 좀 하다가 뭐 광고도 좀 찍고 했었죠. 예, 여기가 영화의 나라잖아요. LA, 할리우드. 예. 근데 할리우드 안에 있는 한인들의 영화인 협회 총무였으면 중요한 역할을 했었네요. 한인들이요. 그리고 예. 제 하기 수요식에 와서 네. 특성까지 해주셨는데 깜짝 나는 몰랐어요. 네. 캐서린 목사님 모르고 네. 야, 참 찬양 잘한다. 네, 이렇게 또 한국에서 온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특성을 해주다니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 네, 네.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네.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서린 유 목사님이 거기서 TV 시청자라고. 그래서 제가 온 줄 알았죠. 네. 거기 방송을 봤더니 벌써 필라델피아에도 가 계시고 그래서 뉴욕도 가셨고 그래서 여기 미국에 LA도 오신다 그래서 오시겠구나. 그럼 한번 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마침 거기 신학교 그 총장님이 그 특송을 부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권다니엘 총장님이 또 부탁을 했군요. 예, 예, 예. 그 권다니엘 총장님이 그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최고의 신유학자가 헌신의 권사님이잖아요. 네.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저는 그분은 안수를 받아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집회 딱 한번 엄마 그러니까 그분 손잡고. 네. 그분이 신유학회 때 네. 기독교인이랑 한 번쯤 가서 네. 안수 받고 뭐 이렇게 네. 어떤 그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네. 그분의 양아들이었다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저도 네. 이제 이번에 그분이 이렇게 어떤 그 미국에서 성령 사역을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었네요.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이렇게 그런 특성을 요청했는데 그때 제가 그 MOU 하는 그런 하기셨다는 걸 알고 오셨어요? 아니면 모르고 오셨어요? 그 광고로 네. 그 총장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그 보내주셨어요. 광고를. 아.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시면은 따로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잘 됐네 여기서 또 뵙네 그러고 이제 제가 반가워했었죠. 그렇군요. 예, 예, 예. 근데 참 대단한 거는 싱글 마음으로 아이들 셋 아이를 키웠는데 다 대학 교수가 되고 또 나름대로 참 자녀들을 잘 기르셨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죠. 네, 눈물의 네. 기도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제가 뭐 혼자 여자 여기서 친척도 없이 혼자 유학 가서 좀 홀로 단신이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싱글마더가 됐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또 잘 보살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엄마를 서포팅하는 예. 그런 또 축복도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이렇게 또 하나 선교사로 또 그 전에 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 돈을 버는 쪽보다는 아무래도 맞아. 기도하고 뭐 선교 쪽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물질이 좀 항상 힘들었는데 그래도 자녀가 이렇게 저를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예예. 그랬구나. 예예. 참 한편 감사하네요. 네네. 감사하고 예. 사실은 엄마가 여러 다양한 은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길로 갈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역에 네. 더군다나 홈리스 사역에 또 한동안 헌신했고 네. 이제는 또 기도하는 사역에 헌신을 하다가 네. 이제 엔드타임을 오래전에 사모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저는 이상하게 엔타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었어요. 계속 한 그러니까. 20년, 뭐 30년, 30년 정도.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오기 전부터 그런 사모함이 있었군요. 네네. 그런데 마침 그런 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마침 방송을 하시니까 아 저렇게 주님 오시는 걸 사모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너무 반갑다. 왜냐하면 목회자 분들이 뭐 그런 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목회를 하시면은 그거를 내색하기가 참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참 담대하시게 그거를 선포하시고 또 마지막 때 선포하시고 주님 오시는 걸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그 마음이 예,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래요. 예, 예. 제가 여기 그 로비에서 몇 분을 인터뷰도 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다리가 불편해서 그래도 코버스 목사 왔다고 차 몰고 오시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왔는데 몸이 불편해서 네. 못 와서 마음이 막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 계세요. 네, 네, 네. 코버스 목사가 바로 여기 몇십 분, 한 시간이면 오는데 차로 타면 만날 수 있는데 네. 못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분도 계시고 네, 네. 또 그 이렇게 그 누구의 부축을 받아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목사님께서 이 LA 쪽에 우리 코버스 TV 우리 교회와 연관을 계속 가지면서 네. 또 코버스 TV 시청하는 용사님들 이런 분들을 좀 케어하는 사역 네. 또 그런 네. 분들 가서 기도도 해주고 네, 네, 또 네. 또 위로도 해주고 네.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아유,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주님이 시키시면 해야죠. 네, 네. 네. 아유 감사해요. 네. 제가 목사님 보면서 아 정말 그 스피리추얼 칼라 영적인 칼라가 코버스 TV를 시청해서 그런지 네. 너무 대화 중에 이랬던 공감하는 분이 너무 많았고 네. 그래서 하나님 참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것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위로가 됐어요. 힘이 됐고 네. 그래서 이곳에도 코버스 TV 시청하는 분이 꽤 많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안 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야죠. 전화 한 분도 많아요. 그러나 네. 전화를 안 하고 이렇게 그 제 설교의 은혜를 받고 있는 분도 많거든요. 네.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볼 때 전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냥 은혜 받고 말지.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넘어가면 전화 안 하면 못 견디는 거. 예, 그런 예.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되시죠. 감동이니까. 예. 내가 한번 보내드려야겠다. 예. 내가 진짜 저 목사님 하는 사역 보니까 너무 치열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통화라도 한번 해서 예, 예. 내가 저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예.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네, 분들은 네. 전화를 하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주님의 저는 이제 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꼭 주님의 신부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생각하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기존 교회에 또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메시지를 들어도 좀 답답함을 느끼고 에이. 왜 대체 신학을 저렇게 하는가. 네네네. 그리고 주님이 올 때가 됐는데 왜 번영 신학이라든가 에이. 이런 어떤 그
세속적인 네네. 메시지가 계속 네. 나가야 되는가. 네네네. 뭐 이런 답답함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예배 본인들 예배 끝나고 얼른 와서 코브서 TV 이렇게 설교를 시청을 하면 속이 확 내려 마치 그 고기 먹고 네. 콜라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네. 아니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또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저도 기도를 좀 했어요. 예,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만남을 주신 것도 네. 또 이런 성령님의 역사로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꼭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네. 그냥 아무리 우리 의지가 어디로 향해도 그쵸. 하나님이 반드시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유 목사님께서 해야 할 일이 참 많겠다. 앞으로 주를 모시는 그날까지 네.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주님의 신부로 하시면 하시면 한 면으로 깨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또 마지막 때인데 그거를 아직도 그렇죠. 못 느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네. 아무리 우리가 긍휼 사역을 하게 홈리스 사역은 긍휼 사역이잖아요. 네, 네, 네. 불쌍히 여기는 사역. 네, 네. 예, 긍휼 사역을 하더라도 네.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악한 종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열 처녀에서 맞아요. 예,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가 되고 예,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들은 악한 종이 돼버리고 또 성도들은 미련한 처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안타까움이 그지 없어요. 맞아요. 예. 제가 LA에 이렇게 와서 아마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 LA인데 네. 이것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네. 여전히 주님이 이렇게 발자국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네. 네. 천사들의 날갯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그런 차원에서 100만 명을 깨워달라고 기도하는 코브슨 목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예. 세계 곳곳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주의 정도를 깨우셔서 동역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 예. 저희 LA 사역을 LA 쪽을 이렇게 좀 섬겨주는 리더십으로 예. 사역에 좀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뭐 주님이 하라면 해야죠.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딸이 교수님이시죠? 예. 무엇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가요? 아, 저희 딸은 커뮤니케이션. 예. 딸이 원래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잘해요? 대화도 잘하고? 원래 대화를 잘 못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나 또 엄마랑 가족들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그거를 좀 연구하려고 공부를 했다가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꽤나 이쪽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몇 살에 교수가 된 거죠? 한 25살 때 대학원 때부터 그 같은 친구들을 가르쳤어요. 아 예, 그렇구나. 예, 예. 이제 조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교수로 가는 그쵸? 거잖아요.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인정을 받는 네. 교수가 됐군요. 네. 자녀들이 지금 한국어가 조금 약간 서툰가요? 아니면 잘하고 있나요? 한국말은 잘 하는데 네. 이제 언더스테인은 아무래도 여기 미국 문화니까 예, 100%는 아니죠. 100% 언더스테인도 쉽지 않고 예, 예. 아무튼 따님에게도 제 설교가 또 깨우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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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맞습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깨워가는 얘기를 네.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그리고 워십을 이렇게 몸찬양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 네. 워십 이런 거를 언제부터 해봤어요? 아, 제가 그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목이 안 돌아갔는데 어디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치유를 받으면서 그날 밤부터 찬양만 틀어놓으면 이제 춤이 이렇게 월십이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무용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작품을 20년. 올리기도 하고 그랬군요. 작품을 올린 건 아니고 교회 뒤에서 항상 춤을 췄죠. 아, 뭐 깃발 같은 걸로도 하고 뭐 이렇게 여기 LA에 있는 한국 교회는 아직 깃발을 흔드는 않죠. 교회가 없어요. 아, 그래서 예, 미국 교회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하는데 한국 교회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아, 그냥 그렇군요. 뒤에서 이제 팔만 조용히 이제 움직이면서 예, 꼭 아, 지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 예, 춤을 췄어요. 예,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예쁜 옷을
가지고 한 작품 한 작품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연습하면 그게 충분하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또 몸 찬양, 몸으로 찬양하는 그런 부분에도 LA의 어떤 그런 사역자가 있긴 있겠지만 네. 또 그런 사역에 더 많은 제자를 기르기도 하고 네. 또 그런 사역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외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혼자 바디 월십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들 팀으로 모아서 네. 연습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한 번씩 올 기회가 있나요? 아직은 아닌가요? 제가 시간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네. 내년 이제 봄에 한 3월 아니면 5월 달쯤에 갈까 하고 이제 오케이. 한국에 오시면 또 네. 우리 거북선 TV 시청자들 앞에서 또 특송 한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 네. 50 문제가 아니고 최고의 찬양 사역자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찬양 본인이 찬양 은사가 있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예요?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어린이 성가대에는 있었는데 독창을 이제 주위에서 가끔 하라 그럴 때 시킬 때마다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찬양 연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군요. 네, 음반을 네. 아직 못 냈나요? 아니면 음반 내셨나요? 뭐 제가 음반 낼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아니 그때 네. 음반 한번 네. 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북선 TV 시청자들한테 네. 인사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네. 반가웠고요. 우리 코플송 목사님을 또 이렇게 LA에서 오셔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기도를 틀어놓을 때마다 목사님한테 항상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도 너무 좋으시지만 그 기도의 말씀을 그걸 또 올려주셔갖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막 기도할 때 너무 진짜 이런 귀하신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또 목사님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도 하시고 이스라엘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알리아 사역을 그렇게 크게 하시고 또 교회를 100개나 개척하시고 이런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귀한 주의 종이 계시다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꼭 코플소 TV를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인터뷰에서 감사하고요. 네, 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네.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기억하고 네. 계속해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캐서린 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